아니, 프로토스 초상화는 다 근접으로 찍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다 기계같이 생겨가지고 가까이서 찍으면 누군지 모르겠어. 바스기인가? 실무록 아닙니다. 오늘의 실버가 내일의 골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정찰해야겠죠? 위부터 난 높은 곳을 먼저 향해 간다. 높으로 위부터 한번 가자. 어, 나 왜 들어왔냐? 들어왔는데 확실한 거는 상대성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경기력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연수님 방송 접고 왔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우 깜짝이야. 파임차구나. 어디가 나랑 놀아줘야지. 들어오냐? 들어오게. 고민한다. 생각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남자는 한번 고민했으면 결단을 내려야지, 그죠? 고민만 하다가 맞기만 하고 결국은 뺐어요. 빠른 판단의 중요성. 지뢰가 엄청 빠른 타이밍에 오진 않을 거라는 거? 소리 유닛을 분수공장 유닛을 많이 뽑고 있어요. 어? 약간 이거 그냥 눌려서 한번
가볼까? 검은 늘려서 한번 가볼까요? 트리플 이거. 네. 달려? 땡어리네요. 아 이거 잡히면 안 되는데 너무 뭐했어. 근데 이거 달려볼만 하겠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터렛도 없죠? 터렛 없으면은 이거 한번 달려볼만 한데 암기 4개씩 찍어 누르고 암기를 물검처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따로 메카닉이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해주죠. 이렇게 깨버릴 수 있고 빠른 판단 이자를 남기 때문에 남는 걸로만 비치워줘도 공기 공기는 댓글 옛날에 스타 원대는 사거리의 대명사였죠. 떨어지는 상태에서 감당 안 되죠? 여기 앞으로 전투 장면에도 짠한 곳이 있어서 주지.